뭔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무조건 노래를 무조건 크게 하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멋있는 밴드가 떨어지고 제가 거기 붙은 거예요. 그 진솔하고 아주 스트레이트한 창법이 그냥 바로 먹힌 거예요. 정말 저 촌스러웠거든요. 정말 예. 심각하게. 그 심지어 그 팀을 데려오고 오더니 저거 노래를 하라 그러면서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막 그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적 씨였어요. 어머! 오, 진짜? 네. 저기. 이적 씨. 아, 이적 씨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또 존재하는 최고의 또 싱어송라이터 중 한 예. 명으로서. 이적 씨가 그때 밴드로 오디션을 보러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대단한 팀을 내가 제치고 네. 내가 음반을 내는구나. 자신감이 좀 크고 예. 이게 아 그때 처음 경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무조건 내가 믿고 있는 거는 밀고 나가자. 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데뷔 앨범을 냈는데 저희 노래 중에 이제 히트한 곡들이 발라드가 많잖아요. 네. 너를 보내고 뭐 사랑투. 그렇죠. 근데 그게 다 1집 수록곡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획사에서는 이런 좀 소프트한 노래를 네. 타이틀곡으로 하면 네. 너가 조금 빨리 갈 수 있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타잔을 타이틀로 해야 된다고. 밴드니까 발라드보단 그렇죠 좀 시원하게. 혹시 노래 아시는 타잔 예 지금 16년째 제가 홍보하고 있는데요. 타잔 아 타잔 일단 뭐 제목도 알고 타잔, 예. 타잔으로 해서 저는 무명이 정말 길었고요. 무명이 얼마나? 한 6년은 뭐 그냥 뭐. 근데 같이 데뷔를 이적 씨가 패닉으로 같은 해 데뷔한 거예요. 아~ 같은 시기에? 네. 달팽이라는 노래로 뭐 대박이 났죠. 달팽이 완전 그냥. 아, 맞아, 맞아. 그 노래 못한다고 욕 먹었던 이적 씨가. 먼저 떴어. 1위에서 5주 연속 1위하고 막. 달팽이는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근데 이제 보면서 어린 마음에 부럽긴 한데. 뱉어놓은 건 있으니까. 예.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예. 무명이 길었는데. 공중파에서 섭외가 어떻게 온 거예요? 저 타잔 듣고. 네. 윤도현 씨가 찾아. 네. 오. 신인 코너가 하나 있는데. 예. 거기에 좀 나와줄 수 있냐. 근데 라이브 상황이 안 되니까 립싱크를 좀. 하라고. 어쨌든 뭐 공중파로 나가는 기회면 처음이니까 립싱크도 뭐든 사실 알리고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못한다 그랬어요. 일단 아. 립싱크는 안 된다. 그래요. 무조건 라이브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제가 어쿠스틱 기타로는 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나와라. 원래 곡 하던 거 다 빼고 어쿠스틱 예. 라이브로 그냥 통기타 한 대로 그냥 라이브 하겠다고. 아. 생방송이었어요, 그때 그게. 아. 그래가지고 올라갔죠. 예. 제가 통기타 들고 이렇게 똘랑 이렇게 나가니까 예. 객석에 있는 분들이 잡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노래 하는데. 아. 들릴 정도로. 그냥 뭐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생방송을 까먹고 예. 또 뭔가 또 고집을 부린 거죠 관객들한테. 뭐라고? 그 좀 박수 좀 치고 좀 그래서 박수 좀 쳐줘요. 생방송에서요? 예. 생방송 음악 프로에서 생방송에서 멘트를 그래서 근데 이제 방청객들이 뭐래요? 아니 뭐 화를 내니까 무대에서 예. 화를 내니까 일단 예. 제가 좀 무섭게 생겼었어요. 예예예. 예, 예. 화를 내니까 일단 박수 치긴 치더라고요. 억수로구나. 저희가 그래서 16년 전에 네. 신인 시절 윤도현 씨 보고 싶으시죠? 네. 아 있어요? 저희가 그 어렵게 오. 그 최고의 무대 박수 쳐주세요. 예. 함께 모시죠. 야 오랜만이다. 선배들을 만나보는 무대를 자 손범수 씨죠. 연예인 씨. 자, 웅성웅성 되죠? 야,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자기가 들으면 어떻게